오늘 여기 나와주신 분들 보니까 우리 김종국 씨 못지않은 예, 오랜만이니까 염도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아, 오랜만이니까. 아, 이분들이 또 이런 또 자격이 있으신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체크.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제 식단이네요. 아, 평상시, 평상시 식단이에요. 아, 진짜? 저 어디 뭐 구속됐었어요? 수감 중이세요? 수감 중이세요? 아니 이 정도면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밥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뭐랄까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 엄마가 예전부터 밥에다가 조미료를 아예 안 쳤어요. 아~ 밥도 슴슴하고 네, 그 맛을 잘 못 느껴요.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맨 밥만 먹기도 하고 배고 고프면 혀부터가 그래요. 소금이었네. 아, 허준이 아니라 혀준이네. 이혀준이네. 야 설거지거리 아끼려고 숟가락도 안 들였네. 네. 아 저는 그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야 그걸 보셨네. 아, 농도 1 올라갑니다. pH 농도 올라가요. 아, 네. 기본이죠. 네 좋습니다. 자격이 돼요. 자격이 돼. 저는 이제 최근에 후배들이 이제 닭볶음탕 네네.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 끼를 해결하고 아 후배한테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일이죠? 아, 그거는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후배 집에서 그 네. 닭볶음탕을 먹고 꽤나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와서 테이크아웃 한 끼 더 먹고 아~ 다음날 또 한 끼 더 먹고 아 그거 너무 좋죠. 그 다음날 한 끼 또 먹고 아~ 파티네 파티. 닭볶음탕으로 총 네 끼를 먹었어요. 아~ 와~ 네. 기본이죠. 그리고 심지어 와~ 저기 닭볶음탕이 좀 매운 닭볶음탕인데 네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아~ 참고 먹었어요. 잘했어. 괜찮아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매운데 예, 예. 땀이 나요. 네. 근데도 나랑 입맛이 좀 안 맞지만 참고 먹는 거. 내가 좋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소금이를 합니까? 그럼요. 그쵸? 오케이, 요건 쌓을게요. 저도 이제 YG의 유일한 소금입니다. 네, 우리 YG 하면 좀 약간 플렉스하고 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노예도 대감집 노예를 해야 된다고. 아이씨! 저희 대감님이. 승씨! 아, 그래, 그래. 아, 좋은 표현이에요. 아, 작정하고 나왔네. 작정하고 나왔어요. 보세요. 대감집에 노예들이 많죠, 저기. 아, 가운데 흰 색깔 깔끔하게 있고. 예. 잘 나오는데 이거 회식인데요? 어,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회식을 YG 구내 식당에서. 아, 너무 좋겠다. 괜찮나요? 자, 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 대감님한테. 싸워져라, 이놈들아. 가서 고개 좀. 싸워져라, 이놈들아. 고개 몇 번 조아리면 되잖아요. 그럼요. 감사하죠. YG 안에서 그 모든 복지와 운동, 건강검진까지 모두 회사의 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사진이 계속 바뀌는데 티는 안 바뀌네. 그것도 멋지네. 되게 멋있네. 아유,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아, 잠깐만. 네, 됐습니다. 됐다고요? 예?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아, 영지 씨. 아, 여기 멘트도 짜네. 아니, 영지 씨는 사실 이제 뭐 너무 또 있죠. 소금 세계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따로 저희가 뭐 검증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영지 씨는 사실 인정인 게 여기 녹화 전에 우일 씨랑 영지 씨랑 같이 셋이 그 마이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우일 씨에게 혹시 헤어스타일을 뭐 기르는 거냐. 박영진 씨의 그걸 보시고 네. 요즘도 머리를 팔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 정도면 시계줄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뭐 그렇게 잘 살고 계시죠. 여전히. 예예. 예. 저는 근데 뭐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네. 집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아~ 오. 여기서 한 10km 정도 거리에. 아 10km. 네, 물레동에서 다니는데 얼마나 걸려요? 40. 분에서 한 시간 사이. 아, 이거 오늘 탄 걸 걸? 이거 오늘 탄 거예요? 오늘이에요. 어때요? 진짜. 와, 40분이나. 43분 탔어요. 8km를. 따령이를 지금 수년간 전기 이용권을 끊고 다녔어요. 1년에 4만 원을 내고 매일 2시간. 아, 저는 일부러 전기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이거 제가 사치를 좀 했네요. 아, 전기가 들어가요? 예. 아, 이게 신기한데. 아, 다리도
말도 그렇게 튼튼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체가 전기인데 지금. 전기에 힘을 주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오늘 크게 배우시네요. 예, 어디 가서 얘기할 자랑할 게 아니었네요. 그러네요.